이번에 할 게임은 이번에 할 게임은 광란의 벽돌깨기라는 게임인데 이거 2,000원 있었는데 갑자기 300원으로 줄어들었네요. 하고서 좀 지우려고요. 그래서 시즌제는 아닐 텐데 롤처럼 당연히 했으면 저장되는 게 순리일 텐데 이게 무슨 한 판짜리 게임도 아니고 계란 한 판이야? 왜 그래? 참고로 총이 양날의 검을 갖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총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게 공의 방향까지 결정을 해주거든요. 그 점이 아무래도 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. 한 판 하는데 오래 안 걸려요. 뭐 초수가 지금 13초인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 안 걸립니다. 이 군인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. 한 판만 더 해보죠. 지금 만약에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못했을 경우 컨티뉴 비용은 2,000원이 듭니다. 한번 다시 도전해볼게요. 막판이니까.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가는 수가 있어요.